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MBC 간판 뉴스인 뉴스데스크가 파업 여파로 축소 방송된다. 4일 0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이하 MBC 노조에 따르면 이날부터 평일 오후 7시 55분 시작하는 뉴스데스크의 방송시간이 기존 50분에서 40분으로 줄어든다. 평소 약 25꼭지가 보도됐다면 이날부터는 20꼭지 정도만 나가는 셈이다. 주말 방송시간도 기존 40분에서 30분으로 축소된다. MBC는 이날부터 파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편성표에도 크고 작은 변동이 생겼다. 뉴스데스크와 더불어 오전 시간대 뉴스들도 방송시간이 짧아지다 보니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스페셜 같은 방패용 프로들의 5분씩 늘어났다. 또 오는 5일에는 월화극왕은 사랑한다의 29, 30회가 오전과 오후 2번 재방송된다. 기형적 편성이 점점 늘어나는 셈이다. 아직 편성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매주 토요일 저녁 방송하는 간판 예능 무한도전도 이번 주에는 스페셜 방송이 예정돼 있다. 이날 함께 파업에 돌입한 KBS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원TV 간판 뉴스인 뉴스9가 이날부터 기존보다 20분 줄어든 40분만 방송하며 그 외 오전 낮 시간대 뉴스들도 결방하거나 축소 방송한다. 뉴스의 빈자리는 시사.